미팅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 밥 먹고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8시 22분이거든요, 아침. 근데 9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8시 17분인데 43분에 집 앞에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15분 동안 먹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속 시간에 딱 맞게 도착해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빨리 와라. 저 방금 버스 처음으로 타봤는데 잘 도착지에 도착했어요. 그 한국이랑 달라가지고 헷갈리는 거는, 뭐 한국에서는 이번 정류장이랑 다음 정류장을 둘 다 말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번 정류장만 말해주기 때문에 그냥 좀 덜 헷갈려야 되는데, 그 한국과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좀 더 헷갈려요. 학교에 가요. 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오늘이어가지고 11시인데 지금 아마 늦을 것 같아요. 늦을 것 같아서 어제 제가 바꾸고 싶다고 11시 반으로, 버스 타면 10분이면 가긴 하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보이스메일도 남겼는데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죠. 아, 저 물 잡아당기고 싶었는데 누가 저 대신에 미리 잡아당겨버렸어. 지금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와서 홈스테이 아줌마가 써준 점심도 먹었고, 이제 신 넘버를 받으러 서비스 캐나다에 가는 중이에요. 다운타운에 나오니까 뭐가 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좋은 거예요. 4분 거리? 그리고 캐나다에서 구글맵으로 볼 때 되게 주의해서 보면 좋은 게, 스트리트 네임들 외워가지고 그 좀 이
주위를 익숙하게 만들 수 있어요. 로월몰이 뭘 뜻하는 걸까요? 로월몰이 근데 뭘 뜻하는 걸까요? 일단 불러봐 봅시다. 여기 안에는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와. 방금 신넘버 받았어요. 방금 신넘버 받았는데 2시간 기다려서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받으러 오시려면 진짜 아니면 아침에 오던가? 아무리 늦어도 한 12시까지는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뒤로 한 막 1시, 2시쯤 오는 사람들한테는 너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기다리는 건 네 자유지만 아 만약에 영업 종료됐는데 네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은 다음 날에 다시 와야 된다.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이제서는 은행을 가보겠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열어야 돼요. 옛날에 미국에서 처음 은행 계좌를 열었던 생각이 나네요. This is a temporary one. I'm just going to activate it for you. It won't take long. And then you can go to the ATM and set up your own PIN number. There is no initial PIN number required. You just put the card, it's next door. So put the card in and put your own PIN number in twice. In the bank? It doesn't matter, right? Because it wasn't in the Service Canada. No, because it's a government. Yeah, it's crazy. There are so many people. I had to wait for 2 hours to get that. It's next door. Yeah. It depends on office. Like, depends on which office you go to. Because it's downtown. Yeah. 아, 드디어 끝났어요. 밖은 어둑어둑해졌네요. 원래 오늘 운전면허 그것도 교환하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늦어서 이만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저게 무슨 타워일까요? 스페이스 니들은 아닐 텐데. 스페이스 니들, 시애틀에 저런 거 있는데 스페이스 니들이라고.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던 브이로그는 이만 빠빠이.